이거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 사인 불명이라니 부검 결과에 이의 제기조차 못한다. 멀기만한 백신 인과성 입증이라는 코로나로 빼앗긴 삶 24,441 숫자죠.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숨지기 전에 화이자 맞은 고3 아들 부작용이 의심돼 부검을 의뢰했으나 얼굴 한번 못 보고 통보만 받았다. 이상 반응 신고하는 것도 힘들다. 인과성 따지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접종 직후부터 고통을 호소했던 어머니. 근데 질병청에서는 부검 전에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한 부분.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책임제를 약속을 했죠. 정부가 인과성을 증명한다고 하더니 그 약속이 실종된 것 같다. 회색지대 영역에 있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것도 입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우리 피해 어떻게 해줄 거냐. 똑같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 부분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요. 한겨레 보도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의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으로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이전에 기존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 또 분명히 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존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19에 사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적 판단일 수 있겠지만 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냐.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방역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역이다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뭐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 과학적 방역하겠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방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도 하나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일 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인과 관계를 갖다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반정부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던 국가를 상대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에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 약속했습니다. 100일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종된 상황이라는 비판을 한겨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최종환 편집위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는 맞고, 이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사실 국가 차원에서 그좀더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실제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증을 국민 개개인이 그 백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개개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특히 의료적 상식도 전혀 있지 않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건 내가 백신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그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이런 피해를 백신으로 인해서 입지 않았다는 걸 정부가 증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더 맞지, 이걸 그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입증하라는 거는 좀그 사실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 여기에 대해서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하고 또 같은 말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거고, 실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더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국가 방역 체계가 시험을 받는 그런 또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그 국가가 나서서 그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아라, 예방접종이 나서라고 할때 과연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여기서는 국가가 먼저 입증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까운 의견들이 많겠네요, 김 대표. 네, 실제로 백신 부작용으로 죽음 문턱에서 뭐 간신히 생활한 사람입니다 하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이건 뭐 국가 질병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불만, 불신이 좀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상이지만 모르는 것, 그리고 뒤처리와 책임 문제로 모르는 걸 아니라고 발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강한 불신, 그런 걸 좀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정부의 주요 책임 부분과 동시에 이제 일부 의료진들에 대한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분이 남겨주신 것은 예.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해도 되는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문상을 좀 다녀왔는데 제 선생님, 저 대학 은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예, 예. 근데 이분께서 좀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됐죠. 요양병원에서. 그러다 그거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 뒤에 폐렴으로다가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그 폐렴으로 나가기 전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분명했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 이것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인이 마지막에 폐렴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녀들 그 저 자제 따님이 한의사여가지고 그냥 뭐 또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하고 좀 넘어갔는데 저는 제가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다. 지금 몇 만 건과 관련된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또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도 사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뭐 또 검증할 시간조차가 부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한테는 뭐 다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일부분한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통 크게 예, 예. 코로나19에 약간의 감염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진정한 이번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예. 간단하게 한 예, 말씀만 예, 드리면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6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4명이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아, 예.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저하고 두 사람이었는데 예, 예. 공교롭게도 백신에 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저하고 백신 맞은 사람 두 사람이었고 네 명은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가지 정부의 방역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안전하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는 이런 인식들이 돼야지 실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걸리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앞으로도 실제 방역체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나쁜 사례로 남지 않게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필요하고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놓고 인과성을 개인이 입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과성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입법조사차의 의견도 있었다는 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